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라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단이라는 그리고 입지가 조금 애매하다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단지 청약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지에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어떤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입니다. 청약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를만한 곳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내가 당첨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를만한 곳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제 경영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쓰는 툴 중에 가장 간단한 툴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학 분석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요. 1172세대입니다. 2023년 10월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면적은 76, 84, 102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는 다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 102를 노리셔야 되는데 여기는 추첨제가 50%, 그리고 이 102 물량이 전체를 따졌을 때 쉐어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편이죠. 50% 추첨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점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저 W1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여기가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될 예정지예요. 거리가 좀 되죠.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분 걸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충 거리로 봤을 때는 걸어보니까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맘먹고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쪽 이런 곳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과의 접근성이 곧 가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탄도 그렇고 여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걸 생각하면 가치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이런 단지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점도 있는데요. 여기 블록들 보이시죠? 여기가 다 학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중고교가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저는 강점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야? 4억이 넘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택지 개발지구의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는 게 어떤 공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이후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점점 분양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여기고 저렴한 분양가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기회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여기에 이제 인천지방검찰청하고 지방법원 북부지원이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법조타운 같이 뭐 이게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오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것도 발달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상업지역이에요. 이쪽이 일대가. 이쪽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예미지는 여기하고도 거리가 좀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도 있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급하는 단지들은 1단계예요. 요쪽이 지금 1단계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 1단계는 지금 마무리 수순입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2단계거든요. 1단계만큼의 크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단계가 대규모 공급 예정인데 이게 아마 21년부터는 분양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공급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1단계하고 아니면 1단계를 죽일 것이냐, 요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가 3단계거든요. 여기가 3단계인데 3단계 전부 다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보다 2단계가 약하고 2단계보다 3단계가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쏟아졌을 때 1단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이거는 지금 청약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원당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원당지구가 있는데 이 위에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연장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될 건데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역세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여기 갑자기 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이런 단지들이. 그래서 가점이 낮고
하지만 검단 신도시에 주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구축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적겠지만 그래도 검단 신도시가 같이 상승을 한다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출퇴근을 살펴볼 건데요. 검단 신도시의 입지는 역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계양역까지 한 번만 가게 되면 서울까지 접근성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항철도인데 계양역에서 DMC, 여기 상암동이죠. 16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공덕역도 24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도 주요무지구 중에 하나지만 한번 갈아타게 되면은 40분 정도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은 계양까지만 가게 되면 괜찮고 계양까지 가기 위해서 연장되는 지하철들이 있잖아요. 이 지하철에 가까울수록 가치 상승 여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네, 공항철도도 배차 간격이 괜찮아요. 꽤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는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지금 막혀있는 곳들이 있어서 분양권 전매 가능한 단지들로 뽑아봤고요.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요. 제가 비교 단지를 요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얘부터 살펴볼게요. 네, 분양가는 요 정도였고요. 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예정지예요. 여기가 가깝죠. 여기도 가격이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이거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이제야 뭐 검단에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양가는 76 같은 경우는 4억 원이고요. 84는 4억 4천, 102 같은 경우에는 5억 3천에서 4천 사이입니다. 계약금은 10%고요. 계약금은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계약금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돈이어야 됩니다. 계약금 10% 내셔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5년인데 전매 제한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잔금 30%를 내셔야 되는데 이 잔금 30% 내실 때 KB시세가 형성이 되면 요걸 기준으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전매 제한이 5년이고 KB시세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짜실 때 KB시세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가정 하에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후불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요. 의무거주는 없는데 중도금 대출은 전입하는 조건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에 여러분들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내가 실거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금 계획을 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도하게 받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남습니다. 이쪽에서. 그런데 여기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점은 없었고요. 102 B타입이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만 갑자기 발코니 확장비가 갑자기 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102 B타입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발코니 확장비를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나 중문 이런 것들, 가구 옵션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제가 발견 못한 게 있으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당첨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저가점자인데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청약 가점이나 이런 것들 예상하려면 기존의 실적들을 봐야 되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예정지고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블록이 있죠. 여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름이 대성 베르힐이라는 곳이에요. 경쟁률은 요 정도 됐습니다. 4대 1 정도는 되죠. 분양가는 비슷하네요. 그죠? 분양가는 비슷합니다. 경쟁률을 보니까 네, 아까 보셨듯이 요렇게 뭐 2대 1, 3대 1 정도 되고요. 가점은 높지는 않아요. 해당 지역은 요 검수고 기타 지역은 조금 올라가잖아요. 요 정도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단지에 특별 공급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실 때는 다른 사람이 썼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썼을까요? 베르힐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니까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타입들도 뭐 이렇게 경쟁률이 막 좋지는 않죠. 베르힐에는 그렇게 특별 공급을 많이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뷰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예정지고 에코뷰는 여기입니다. 우미린이 이 검단 신도시 여러 곳 단지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에코뷰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27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 갑자기 올라갔죠. 작년 초에 분양을 했어요. 가점도 올라갔습니다. 최저가 당해 59가 48점이었고요. 52점, 뭐 50점, 60점, 84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죠, 갑자기. 근데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이 쓰실 단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변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서 아니 난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가점이 어느 정도는 근접한다, 40점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찔러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썼습니다. 5구에 다자녀는 사실 5구는 좀 거주하기 좁아요. 솔직히 좁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경쟁률이 꽤 되죠. 다른 곳들도 다 채웠습니다. 특히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셨죠. 그래서 에코뷰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을 많이 지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렉스비아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걸 왜 뽑아봤냐면 여러분들이 경쟁률 생각할 때 74 그리고 A타임하고 비타 이런 곳들은 경쟁률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렉스비아가 얼마 전에 북선에서 분양을 했죠. 74가 8대1이 나왔고요. 비타입이요. 74 비타입이. 그리고 가점은 44점이었습니다. 84 비타입은 9대1이 나왔고요. 46점이 나왔습니다. 느낌 오시죠? 84 비타입 말고 74 비타입 꼭 넣어야겠다. 이 전략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운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첨 가점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큰 평형의 B타입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폴에는 74는 타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14세대고요.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B타입 75세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쟁률만 생각하면은 74를 넣는 게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단지만 생각을 하면 퍼스트 폴에만 놓고 보면은요. 가점이 애매하면 B타입을 공략하는 걸 추천하는데 세대수가 적어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공급 지원 자격은 되는데 특별공급 내에서 내가 좀 밀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검단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예비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추첨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첨을 주택형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2순이라도 아이가 아무리 없더라도 추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쓰셔야 되고요. 통상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10에서 15% 정도는 부적격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릴 때 다자녀는 경쟁률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다자녀 공급이 있는 주택형 이런 곳들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예미지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미지는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게 84A하고 76 타입입니다. 84A는 288세대, 76은 118세대거든요. 다자녀 가구도 요 정도는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자녀 가구가 미달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원 자격이 되신다, 점수가 낮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약 일정하고 1순위 조건도 살펴볼게요. 영상 제작이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 공급이 다음 주 월요일 4월 19일에 바로 있습니다. 1순위는 해당 지역, 기타 지역 모두 4월 20일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1순위 조건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고 청약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 익숙하시죠? 다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 우선 공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고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하고 수도권 거주자가 다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나머지 50%에서.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자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충족하시면 되고요. 인천시 당해다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최근에 분양 열기도 높고 그리고 주택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검단 지역이 뜰지 안 뜰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도 보시고 여러 영상도 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들어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라인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